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오화탁 무등산 무돌길 협의회 공동 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등산 무돌길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사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서도 우리 무등산 무돌길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은 무등산 둘레길 전체를 길과 길로 이렇게 연결된 길을 이렇게 무돌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제 이 무돌길은 이게 동구, 화순, 담양 이렇게 해서 북구까지 이렇게 네 군데의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걸 네 구간을 통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제 1구간은 1길에서 이렇게 4길까지 북구 구간으로 약 한 12km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구간은 이제 5길에서 6길로 이제 담양 구간인데 한 8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3구간은 7길에서 11까지 11길까지인데 이제 화순 구간으로 17km. 여기가 네. 가장 긴 거리죠. 그리고 이제 4구간은 동구 구간으로 12길부터 15길까지인데 14.8km 이렇게 해서 총 51.8km로 이렇게 조성이 돼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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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네. 이 무등산 둘레길인 무돌길을 네. 만들기엔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배경이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1987년도부터 이 무등산 산사랑 운동을 해오면서 무등산의 계곡계곡에 이런 문화유적의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무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이 100군데의 무등산의 아름다운 곳을 선정을 해서 네. 이 백경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예.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해 오다 보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무등산 포럼을 잠깐 했어요. 포럼을 하면서, 많은 회원들의 얘기가, 무등산 무돌길을 우리가 이렇게, 둘레길로 이렇게 만들어서 힐링할 수 있는 역사적인 문화의 길로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쓰겠다 해서 이제 그런 의견이 모아져서, 이제 우리 해에서, 전남대학교 우리 손희아 교수하고, 동신대학교 노용희 교수를 이렇게 선임을 해서, 이런 107년 전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이니까 1910년도에 옛 고지도를 가지고 이제 옛날 이제 이게 길을, 이제 무등산권 관광, 차원에서 예. 이제 저희들이 발굴하게 된 배경이 됐죠. 네. 예. 그런데 이 무돌길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무등산을 돌아본다는 거에 줄임말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지 예. 궁금하거든요. 이 무돌이라는 이름을 이제 어디서 땄냐면 무등산이 이제 옛 이름이 이제 시대별로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까지 조금씩 이게 달리 불러왔어요. 이 세종실록 지리지나 이제 신동국여지 승람에 보면은 이 무돌매 또는 무돌이, 또 무동산, 그 다음에 이제 무악산, 이렇게 부르기로 했는데요. 예. 무돌이라는 뜻은,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는 돌,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무돌이라는 말이 역사학적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무돌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네. 네, 앞서도 말씀해 예. 주셨지만 무돌길이 예. 51.8km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예. 광주하면 아무래도 예. 상징이 5.18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혹시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신 건가요? 이제 그것은 연관은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방금 두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런 길을 옛날 그러니까 무등산은 이제 네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화순, 담양, 동구, 북구 이렇게 해서 담양에서 화순 넘어갈 때 또 이렇게 화순에서 광주로 넘어올 때 담양에서 광주로 넘어올 때
그 옛날 애 길이 새 길이 있었어요. 네. 그런 그 새 길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지게를 쥐고 머리에 이렇게 그 짐을 쥐고 올라다니는 그런 새 길을 그 이렇게 애 지도를 보니까 그 이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지도를 보고 이제 그 연결 길과 길을 연결해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 51.89km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구자를 빼버리고 야 이거 참 기묘하다. 광주의 상징이 그래도 그 민주항쟁 5.18인데 네. 이게 51.89km가 나와서 그 뒤에 그 구는 사실 90m 정도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 구를 빼버리고 예. 그냥 50.8km로 이제 저희들이 거리를 확정을 했죠. 네. 네. 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조성을 했는데 조성을 한 이후에 네. 약간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무등산 무돌길을 그 지금 현재는 방치된 상태이죠. 예. 2011년 7월에 이제 그 담양 구간이 완성이 되고 또 2011년 11월에 이제 그 화순 구간이 이제 최종 완성이 됐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우리 국립공원이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죠. 네. 지정이 되는데 5년이 지났죠. 5년이 지났는데 사실 국립공원 지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 이 탐방로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지금 현재 가보면은 무돌길을 이제 돌아보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 어디 뭐 이 안내 간판 그 뭐 중봉 중머리째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이게 안내 간판만 되어 있지 실제 이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네. 네. 그러면 좀 명품 길로 만들기 위해서는 좀 앞으로 네.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무돌길을 제일 먼저 이렇게 그 정비를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돌길의 전 구간을 저희들은 자연환경과 자연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그 스토리텔링의 길을 이렇게 특성화하려고 그래요. 예. 그 이미 그 각 마을과 마을이 있는 그런 정자문화랄지 그 가사문화관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든 그 스토리텔링 그 자료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만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무돌길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이제 숲 해설사를 좀 양성을 하고 예. 또 그 숲 해설사를 양성이 되면은 그 이 저 저희들이 이 일자리 협동조합 정말에서 숲 해설사 양성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공공 일자리도 저희들이 좀 만들어내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학생들의 그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 성인 이런 그 51.8km를 완전히 그 완주할 수 있는 그 트레킹 완주 대회 예. 뭐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길을 자연 그대로 흙길로 조성하겠다고 들었는데 그 배경이 있을까요? 예. 그 사실 그 저 이 전국의 그 유명한 트레킹 길을 뭐 꼽을 수 있다라면 제주도의 뭐 올레길 그리고 이제 제주도의 둘레길 예. 그리고 이제 덕유산 구천동의 그 어사동길 이런 길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길들은 대부분이 보면은 인공적으로 이렇게 그 데크 나무 데크를 사용을 해서 이 다니게끔 많이 돼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무등산 무돌길은 그런 인공학적인 인공학적으로 이렇게 나무나 데크 이런 것을 설치를 하지 않고 100% 이렇게 흙길. 네. 이게 사실 우리가 이 트레킹을 하는 것은 건강해지려고 이렇게 그 흙길을 밟으려고 이렇게 트레킹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데크를 이렇게 밟고 간다는 것은 그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무등산 무돌길은 100% 흙길로 이렇게 정비를 해서 흙길 이 자체가 그 자연문화유산의 무한의 가치를 그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길로 이렇게 꾸며가려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시설 정비하고 같이 홍보도 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 홍보 방안이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돼서 이 무돌길을 많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네. 이제 저희 그 이 무등산 무돌길을 그 이제 그 세계의 아름다운 명산으로 이제 이렇게 그 꾸며 가려면 세계 트레킹 길을 이렇게 소개하는 트레킹 클럽이 있어요. 예. 네. 이제 그런 사이트나 또 우리 국내에 뭐 가고 싶은 그 유명한 트레킹 길 뭐 이런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이제 공식 또 영문으로 번역할 것은 그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은 좀 홍보해야 되니까 영문으로 좀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그 등록을 해서 홍보할 계획이고요. 네. 또 그 뭐 방송 뭐 우리 종편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게 중앙일간지에 사실 그 이렇게 전면 예, 전면을 통해서 이렇게 그 문화면에 보면은 그 트레킹 길을 소개하는 그 특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중앙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특집 보도도 좀 요청을 할 거고요. 그 우리도 특별히 우리 지역 방송인 우리 KBS에서 그 우리 이렇게 그 스토리텔링화 되어 있는 그런 그 구간 구간의 그 이야기 거리들을 예. 그 좀 이렇게 취재 보도해서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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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 방문객이 많아지면 자연 훼손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안이 마련되어 있나요? 그 이 대안은 사실 이제 그 자연 훼손은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하죠. 예. 우리 인간들이 네. 하는데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트레킹을 이제 다니는데 사실상 그 간혹 그 일부 트레킹 그 동호인들이 그 좀 잘못된 생각이죠. 이 트레킹을 하다 보면은 이 꽃 같은 것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예. 꽃 같은 걸 피어 있으면은 가서 그냥 우선 그 보기 좋아서 이렇게 딱 꺾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그런 그 일부 몰지각한 그런 동호인들이 사실 있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뒤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꺾어버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트레킹 하는 우리 동호인들이 이제 그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동호인들의 그 문화 수준도 정말로 환경 의식 수준도 이제 좋아졌죠. 예. 그래서 아마 거의 그런 경우는 이제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많이 우리 그 무돌길을 찾아오는 게 저는 그게 오히려 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무등산 무돌길 협의회 오화탁 공동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